근데 우리 BTS는 노래가 이제 우주로 가잖아요. 감사합니다. 그 우주, 우주인 플레이리스트에 있다면서요. 네네. 우주인들을 또 달로 보내려고 하는데 처음에 연습을 해요. 그래서 근처까지만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고 이런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이제 멀리 달까지 보내거든요. 그런 연습을 할 때 이제 우주인들의 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배경음악을 좀 고른대요. 영광해. 거기에 이제 BTS 노래가. 또 우주 테마 곡들이 있으시잖아요. 그리고 진영 노래 중에 문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콜드플레이랑 같이 했던 노래 중에 마이 유니버스라고 그런 게 있어서 가사들이 보면 전혀 고증은 안 돼 있죠. 천문학에 대한 고증은 전혀 안 돼 있고 오로지 낭만과 오로지 우주인들도 원하지 않을까요? 철저한 고증. 좋은 지적이세요. 네. 근데 명왕성 가사가 있잖아요. 네. 그 134340 그게 명왕성의 그 소행성 번호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평소에 아는 사람들은 BTS 노래 제목만 딱 보고 명왕성 얘기, 슬픈 얘기 하겠구나.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명왕성이 내쫓겼다 그래서. 네, 가슴 아픈 얘기 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행성이 되지 못한 소행성. 네. 인정받지 못한. 저는 사실 그게 왜 명왕성이 행성에서 다른 걸로 분류된 게 왜 그렇게 슬픈 일인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. 뭔가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뭔가 이제 이거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예술일 수 없다라고 밖으로 내쫓긴 느낌? 저는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수금지와 목토, 천의 명. 이렇게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.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과학계가 결정을 내린 거야. 명은 빼라. 그러면 나의 어린 시절은 뭐가 되고 그렇죠,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수금지와 목토, 천의 뭔가 근데 사실 명왕성은 신경 쓰지 않나요? 바로 그게 포인트죠. 네, 명왕성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죠. 뭐라고 부르는지 내가 이래서 과학자들 이상한 거예요. 왜 명왕성 입장을 자꾸 생각해요? 우리가 서운하다는데 명왕성을 인본주의, 인본주의 아, 일단 제가 인본주의, 이분들은 일단 건강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아,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위로를 네.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. 명왕성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게 그렇죠. 비극적인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다. 너무 길어요. 아~ 그리고 숫자니까 너무 정이 없어요. 아니, 과학자들 너무해요.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. 그 지금 134340 같은 거 너무 죄수 번호 같잖아요. 아니, 무슨 레미제라블의 뭐 이런 막 24601 그건 우리가 발견한 소행성들에 붙이는 1년 번호일 뿐이에요. 너무하잖아요. 이름을 네. 뺏었을 뿐만 1번은... 아니라 1년 번호로 붙여주다. 아니라니까. 이 문화의 간극이 있다니까. 큰 간극이 있다.